충남 불교 전통 문화 보존 협회가 지난 21일 국보 제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 일원에서 봉선 홍경사 창건 제1000주년 기념 천도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충남 불교 전통 문화 보존 협회 회장 일로 스님은 1021년 창건돼 200여 칸의 건물을 보유했던 홍경사가 천년이 지나 창건에 관한 기성만이 홀로 남아 있다며 이를 기념하고 코로나19의 시련과 고난에 맞서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천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천도문화제는 효명 여태명 서예가의 퍼포먼스와 판소리 및 초대가수 공연에 이어 천도의식과 발원문낭독, 탑돌이의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천안불교사회연합회장 정혜스님, 박상돈 천안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